바로 이 수영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5일차 아침입니다. 기념품이랑 지금부터 쓰지 않을 것들은 다 이 큰 캐리어에 넣어놓고 이걸 이제 공항 샌딩 서비스에 맡기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이 쪼꼬미 가방이랑 백팩을 메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어제 요가 파티 다녀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야식 먹고 자느라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래서 어제 다른 머리를 풀렀더니 이렇게 약간 파마 머리가 됐네요. 날씨도 덥고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아서 이동해서 머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먹으려고 코코나나 넛볼이라는 걸 시켰는데 코코넛 스무디 위에 과일이랑 시리얼, 그래놀라 같은 걸 올려주는 아사이볼이에요. 어떤 후기에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걸 다시 먹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어라는 걸 보고 나도 먹어봐야겠다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아침이 나왔습니다. 코코나나 넛볼이고 이건 바나나 간식 같은 건데 잘 모르겠어요, 뭔지. 피상 어쩌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주셨어요. 택스 봉사료 합쳐서 11,500원이 됐습니다. 제 베란다 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몰골은 거지 같지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호스텔 도착했는데 와, 졸려 미치겠어 지금. 체크인은 오후에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비에 여행자들의 배낭이 마구마구 쌓여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따란. 여기가 요즘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핫한 호스텔이더라고요. 바로 이 수영장 때문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의 수영장과 야자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 선베드도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놀 수 있어요. 와, 미쳤다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도 있네요. 이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났구나. 다만 여기는 호스텔이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쉐어룸을 써야 되고 약간 프렌들리한 분위기 때문에 좀 스피킹이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 어차피 혼자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바랑 와서 좋은 데 많이 가려고 이렇게 좀 저렴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2층에 이 말리부 원이라는 방을 배정받았는데 이렇게 침대가 있는 8인 도미토리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 도미토리에 비해서 엄청 넓은 도미토리예요. 왜냐면 2층 침대를 사용한 도미토리가 아니라 아예 천장을 엄청 높게 세우고 벽 자체를 2층 침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캐리어 보관하고 여기가 저의 침대입니다. 침대 사이즈도 완전 미니 싱글 아니고 그냥 보통 싱글 침대 정도? 그래서 굉장히 공간감 있고 천장도 높고 사생활 보호도 잘 되고 심지어 저는 풀뷰를 받았어요. 짱이죠? 그리고 여기 수납장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미치겠다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뭘까나. 내가 여기서 읽으려고 이 워터프루프 책도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제 수영을 하러 가볼게요. 메뉴를 잠깐 보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3시쯤 되니까. Hello, excuse me. Can I order now and pay later when I check out? Or I need to pay now here by cash? You should pay now. Should pay now. Okay, thank you. 여러분, 저 바보 아니에요? 나시고랭 시킬라 했는데 또 미고랭 시켰어. 바본가 봐. 또 먹어, 이거.
길거리에서 사태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밤에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여행을 너무 빡세게 다녀서 그런지 아침 7시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져가지고 아침 8시에 호스텔에서 열리는 무료 요가 클래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가를 끝내고 맛있는 아사이볼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사이볼 시켰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믹스베리에다가 망고를 추가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짱구 시내를 좀 돌아다니러 나갑니다. 어제 도착해서 하루 종일 풀에서 노느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혼자 나가서 마켓도 구경하고 맛있는 라떼도 먹고 오려고요. 여기가 빵 맛집이라고 하는데 빵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나와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You are everything. 여러분, 여기는 지락실에서 나왔던 러브 앵커 마켓입니다. 뭐 살 거는 없지만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해변가 쪽에 왔는데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강아지도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브리사라는 선셋 포인트 뷰티 클럽에 왔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로망이고 다 하네요.
you. Please visit this place. So, can you say hi here? Hi! This is Maggie. From Canada. How many times have I fallen for you? Every promise you never deliver. How many times all the words that you said had me mixing the sweet with the bitter. But I know what you're saying, no need, no explaining. You're making me shake and shiver. You're shining your shoes, but hey, I got news. I ain't falling for all of that glitter. My heart is a rag.